리안 씨가 이렇게 생겼다고? 리안 씨 맞죠? 예, 반갑습니다. 예.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21살 학교 밖 청소년이고 현재는 대학생인 임리원이라고 합니다. 자,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거죠?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설명을 해줄래요? 저처럼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들이나 이제 미진학한 청소년들을 일컫는 말이 학교 밖 청소년이에요. 그러면 리원 씨는 학교를 언제 그만둔 거예요?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그 뒤에 자퇴를 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예능을 많이 보고 자라왔고 자연스럽게 나도 저런 PD가 되고 싶다. PD가 되고 싶다?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것에 매진을 하고 필요한 것을 선택했던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럼 부모님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셨겠네요? 네, 엄청 하셨습니다. 뭐라고 그러셨어요?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. 근데 만약에 너가 확고하다면 글로 써서 표현을 해라. 그러면 글로 썼어요? 네, 아빠한테 글로 써서 보여드렸어요. 제 목표는 이러고 제가 만약에 검정고시를 본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을 한 번 더 보고 그걸 토대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수능을 봐서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하겠다, 이런 계획까지 좀 세부적으로 적어서 보여드렸었어요. 구체적으로 계획을 써서 딱 드리니까 또 수긍을 하셨구나. 네, 맞아요. 근데 어쨌든 학교를 자퇴하고 내가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선생님들께 조언도 많이 구하다 보니까 이 꿈드림이라는 그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곳이 나와서 그곳에 다니면서 지원도 좀 받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.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. 그 전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지 알고 있었나요? 전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진 않았고 뭐 생리대를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거나 이런 정책들만 알고 있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이 지원이 없었다면 뭐가 가장 막막했을 것 같아요? 이제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는 급식이 나오니까 이런 먹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그런 꿈드림에서 그런 식비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 검정고시 대비반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게 좀 혼자 자기주도 학습을 조금 힘들어하는 면이 있었는데 국어, 수학, 사회, 과학, 영어, 역사 이렇게 일정을 짜주셔서 선생님들을 초청해 주시니까 그 시간에 맞춰 나가서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 성적을 올릴 수 있었고 선생님들이 그 검정고시 교재 같은 것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셨고 이제 온라인 수강권,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공유도 해주셨고. 건강검진을 해줘요? 네,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께 건강검진을 신청을 하면 건강검진을 해서 저희 건강 상태도 체크해 주셨었어요. 건강의 중요성까지 깨닫게 해주네. 맞아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? 이제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께서 열어주셨어요. 그게 또 중요하죠. 인턴십을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원하는 회사에 저희와 연계를 해주셔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연기획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. 그러면 해보니까 어땠어요? 뿌듯하기도 했고 좀 많이 힘들었기도 했고 근데 좀 값진 경험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. 아니, 그러면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자비를 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? 조금은 냈겠죠, 그래도? 아니요. 그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제가 센터를 다녔는데 단 한 푼도 낸 적이 없어요. 정말 1원도 낸 적이 없어요? 네, 다 지원을 감사하게도 해주셔서. 여성가족부에서? 네. 가족분들이나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밤에 저녁 먹을 때 같이 TV 보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의 세상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라고 그럴까? 네. 한 말씀 부탁드려요.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 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막막해하지 마시고 혼자 원하는 꿈을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 마치겠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하나, 둘, 셋. (목소리) 제가 만난 여성가족부는 저를 성장하게 도와줄 수 있었던 곳이자 든든한 응시처입니다.